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장자연이란 배우를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 시청자분들이 어리신 친구들이 많아지고요. 장자연님이라는 배우는 이제 2006년에 데뷔하신 배우인데 2009년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왜 했을까라는 게 당연히 논란이 되겠죠. 근데 밝혀진 그 본인이 직접 쓴 문서에 의하면 높은 사람들한테 성상납을 했고 감금을 당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져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최근 다시 재정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그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재수사해달라고. 3일 만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화력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 왜 다시 최근에 이게 재정돈 됐을까? 사실 이 일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억이 잊혀지나 싶었는데 최근에 윤지호라는 배우가 내가 목격자라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봤다. 목격자니까, 목격자가 다시 나타나니까 재조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언론인하고 이제 정치인 포함해서 4명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목격인 거죠. 사실 윤지호님이 신변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용기 내서 이렇게 목격자인 걸 밝혔죠. 사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냐면요. 3월 말에 다시 지금 뭐 경찰 조사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지호님도 굉장히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13번째 증인 이 안책까지 내면서 굉장히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밝히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What you giving, that's how we live it. Don't be mad at the system, it's simply how we've existed. I hear a lot of people talking like they politicians and choose to be an accountant because it's safe in a